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씀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에 찾은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컫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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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장동준 집사님이 날이 갈수록 더 잘 읽으세요. 그렇죠? 우리 감사의 의미로 한번 박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참 좋습니다. 가슴이 이렇게 벅차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일인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수인 형제님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이 자녀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들의 희망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할 거 인생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오늘이 2023년도 상반기에 이 마지막 달인 6월 달을 저희가 맞이를 합니다. 2023년이 이제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2023년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이미 흘러가버린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인생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딱 4년이 됐네요. 4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배 시간에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미국 아이오와 출신의 다이크먼, 이 다이크먼이라는 사진 작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7년 그녀가 전시한 이 사진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준 이야기인데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인생이 무엇인가, What is life?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계속 넘겨볼까요? 이렇게 작동이 안 되네요. 이 다이크만이 30대 되던 해 이 그녀의 부모님이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 부모님들이 고향집에 내려가서 조용히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이크만이 이 부모님을 방문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약 20년 동안 매주 20년 동안을 자신을 배웅하는 이 부모님의 사진을 그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때로는 부모님이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한 채로 손을 흔들어 주시고 또 자동차 뒷좌석에 앉은 손녀딸을 다정하게 쳐다보시기도 하고 또 지팡이를 든 채로 불편한 몸으로 딸을 배웅하기도 합니다. 이 세월이 흘러서 이 아버지가 건강을 잃고 어느 순간 어머니 혼자서 딸을 배웅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거죠. 그 후에도 그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더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주름살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 역시 건강을 잃게 됩니다. 이 아래 사진에 보듯이 더 이상 집 밖에서 딸을 배웅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진이 이겁니다.
부모님 집을 나서는 마지막 사진에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녀의 곁에 영영 있을 것 같던 그 부모님이 이제는 안 계시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있고 또한 슬픈 일도 있을 겁니다. 이 걱정도 하고 그러다가 웃기도 하고 힘들어 했다가도 용기 내어 일어나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인생에 대해 돌이켜보면요. 제 인생 특별히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내를 만난 것보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또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쯤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 이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수술을 하고 나서 한 가지 제게 일어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함께 예배할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지체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너무도 귀한 사역자님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의 일꾼이고 아니고 또 봉사를 하고 안 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아니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것이 감사이고 아멘? 축복이라는 것을 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 이렇게 서로에게 안녕 하면서 진심으로 잘 가라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외로운 이민사회 가운데 이 귀한 교회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만난 것이 참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만난 것이 행복합니까? 아멘. 우리 지난주 주일에 이 큐티 본문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사무엘상 23장이었는데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최후로 이 자신에 대해서 남기는 말을 이 사무엘하 23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우리 남자 큐티 소그룹 모임에서는요 이 다윗 이름에 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는 이기욱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각자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그런 말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 많았던 인생 하지만 매 순간 회개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누구누구 아무개 제가 누군지는 밝힐 수가 없어서 이 순간 제가 얼마나 이 감격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훌륭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 24시간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그 시간 이외의 시간을 더 사는 사람은 없죠. 24시간에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들의 시간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코로나 팬데믹 다들 기억하시죠?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죽음이라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23년 상반기를 보내는 우리들, 이 마지막 달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진작에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13절은 이 사람들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을 따라 살았던 성경의 실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에녹, 노아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은 바로 자신들을 이 땅에서 외국인이었다, 또 이 땅에서 나그네를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인생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남긴 그 고백들이 동일하게도 우리가 외국인이었다고, 우리가 나그네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인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 외국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겸손함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각자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로는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언젠간 죽어요. 그래서 뭐 나그네 인생이죠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요 이제 인생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은데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실 생각이십니까? 하고 물으면요 10명 중에 9명은요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죠? 그냥 기분 나빠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기분 나빠한다고요?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왜요? 젊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이 죽음에 대해 아직 받아들일 마음이나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아직까지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떠날 인생인데 죽을 인생인데 하면서 이 세상을 막 멋대로 살고 비관적으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끝까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요. 또 재물도 많이 얻고 편안히 가족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집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 이 중요한 일이죠. 문제는 뭐냐면 지나치게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욕심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고 또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문제입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움켜쥐고는, 그렇게 움켜진 채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고 또 신앙이 성숙되어가는 그 모습은 바로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 디도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거 어제 큐티 말씀 내용입니다. 아마 큐티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선한 일을 배우고 좋은 일을 배우다 보면 이 가슴 가운데, 삶 가운데 뭐가 풍성히 넘쳐난다고요?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열매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난다 그랬어요? 두 주먹 불 끈지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뭔가 가지려고, 뭔가 소유하려고. 하지만 죽을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두 손을 다 펴고 죽습니다.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두 주먹 불 끈지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아무 삶의 열매도 없이 말입니다. 하늘조차 울어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옛날 어떤 나라에 이 왕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발사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의 머리를 자르러 올 때는 늘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왕이 참 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네는 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오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의 머리를 잘라주는데 늘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게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이 이발사가 예, 저는 이 이발사의 삶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답변을 들은 왕이 이 이발사를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시켜서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금 99개를 담은 주머니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발사가 금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쁜 마음에 집에 돌아와서 그 주머니를 열어서 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이렇게 금을 세다 보니까 금이 99개인 겁니다. 내가 잘못 셌나? 또 세다 보니까 두 번째 셌는데도 99개인 겁니다. 아무리 세도 99개인 거예요. 아니 100이면 100이지 99는 뭐지? 왕이 실수로 잘못 세었나? 그러면서 그 순간에 감사가 사라지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쉬운 마음이 드는 순간 그의 마음에 금 한 개를 더해서 100개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집에 금 100개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그냥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그가 매사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 한 개를 더 채우기 위해서 먹을 것도 줄였습니다. 잠도 줄였습니다. 식구들에게 아껴 쓰라고, 휴지 한쪽만 쓰라고 잔소리가 늘어났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돈 드니까 그냥 친구 만나지 않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머리를 깎아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이발사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탈무드라는 유대인의 지혜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금 한 개를 손에 쥐고 그 이발사가 마지막 인생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 옆에 금 99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금 99개도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금 한 개 손에 쥐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돈은 결국 써야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쓰지 못한 것은 절대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그네 인생을 고백하며 사는 그런 성도는요, 그래서 소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그네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죽으면 이 땅에 있는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볍게 쓰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빈손으로 기쁜 마음으로 갈 거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이다, 아멘,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나 또 주일 설교 때 자주 했던 말이잖아요. 어떤 얘기예요? 누가 자기가 타고 가는 기차 안에 멋진 고가의 그림을 걸어놓으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타고 가는 비행기 안에 고급 침대를 들여놓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누가 잠시 여행 가서 텐트 쳤는데 그 텐트 안에 아주 무거운 금고를 놓고 그 안에 모든 재산을 다 놓고 나서 그렇게 텐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래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평안히 즐거워하자 하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지금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집착하는 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바로 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제발 너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제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간을 누릴 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멋진 집도 또 멋진 차도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결국 잘 살다가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 것이냐 자랑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나그네 인생이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조금이라도 천국을 예비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잠깐 가지고 있다가 버려야 할 것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각자에게 주신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결국 마지막 후회 없는 인생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을 깨달으며 사는 그런 삶입니다. 자꾸 소유하려 하니까, 자꾸 더 가지려고 하니까, 자꾸 집착하니까 이 세상에 후회 많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찬양이 아니고 유행가 가사입니다. 그쵸? 어느 가수가 부른 가사처럼 가는 세월을 아쉬워하지 마세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그네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험난하고 고달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그네 인생은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밝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입술로는 나그네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 믿음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복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들과 이 문자를 할 일이 있었는데 자꾸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꾸만 아빠 내가 선교사 되는 거 어때요? 내가 목회하면 어때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데이빗 전도사가 한 번은 협박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둘째 너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이 목회자 가는 이 형님을 서포트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제가 너의 인생 목표는 뭐니?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둘째 아들이 아빠 제 인생 목표는 하늘나라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그렇게 나누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목표이고요. 그것이 하늘의 목표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너는 신학교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우리 입술로만 그렇게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나그네 인생으로서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주님 주신 것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렇게 달려가고 한번 그런 멋진 인생 저와 여러분 살아보는 복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오늘 2023년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